그러다 나니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 내가 이 사회에 잘 스며들어서 어떤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그렇죠. 생활을 하냐에 대한 고민이신 거군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이걸 좀 알아. 그래서 저는 유튜브 댓글 올라오는 거는 100% 다 읽어봐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읽어보면서 그래도 아직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어렵고.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짐이 안 되게 살려면은 내 값이 얼마짜린지를 알아잖아요. 뭐 우리나라에 뭐 누구나 다뭐 선거할 수 있는 권리 뭐이다 있다고 하지만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물론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 자리가 어딜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참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게. 저는 오히려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좀 궁금하신 점들 또뭐 뉴스라던가 시사라던가 관심 있으신 분야에 좀더 영상을 만드시면 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제 그게 꼰대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 딸들은. 그러니까, 아 참. 그래서 저는 뭐 딸들은 딸들이고, 우리 애엄마는 또 우리 애엄마고, 나름대로 뭐 책도 많이 읽고, 이게 진짜 이게 보수의 뿌리는 어디서 왔는가, 또, 이거 진보의 뿌리는 어디서 시작됐는가, 이런 책들을 많이 지금 보려고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넘어가겠습니다. 힘들어요. 아유, 그만해야지. 힘들어요. 요즘 유튜브 채널로 뭐 가족분들과도 인터뷰를 하시고 또 손님을 모셔서 인터뷰도 하시는데 이게 본인이 뭐 유미카나 배나티비나 다른 채널에 손님으로 출연하셔서 이야기하셨을 때랑 본인 채널에 초대를 해서 본인이 진행을 하시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이, 그래서 내가 뭐, 우리 유미카 사장님이나 장 PD님을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높이 보는 거는 말하자면 연출, 계획. 이걸 잘하는 사람이 능력자지. 내가 해보니까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아니, 저도 어려워요. 초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뭘 이렇게 나는 어떤 의도로 갖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번지수를 헷갈려요, 그분들이. 또 다른 얘기를 하실 때가 다른 있는데. 얘기를 해. 내가 바라는 얘기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야, 이게 방송도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나라의 유명한 앵커분들이라든가, 아나운서 분들이라던가. 이게 참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전력이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을 많이 저도 늘 해봅니다. 한계를 부딪히면서 하는 건데요, 뭐.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본 영상은 그 탈북하실 때 탔던 배를 그대로 또 만들어서 탈북 10주년이라고 하셨던가요? 11주년이라고 하셨던가요? 그 배를 그대로 만들어서 또 형님이랑 같이 배를 노를 저어서 아, 그 감은 어디 감이에요? 그거 어디예요? 우리 김포에 있는 한강 옆에 있는 지류예요. 지류 이제 우리 공장 옆에가 있는데. 아니, 영상을 보는데 제가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배 남성분들이 한분한분탈 때마다 배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게 지금 한 10년 대단하니까 북한에서 이제 배 무어서 지나가던 그런 생각도 나고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시던가요? 아니 그렇죠. 기억이 나죠. 기억이 나고 북한하고 제가 한국 우리나라하고 틀린 게 여기는 목재국 공구가 좋잖아요. 북한은 나무가 제재소 가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제재가 기계로 하잖아요. 그래서 딱 센치별로, 치수별로 하면 딱딱 내가 이거 1전짜리 판자 빼겠다 하면 1mm도 틈없이 그 판자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똑같아요. 두께가 일정한데. 북한은 그런 제재소가 황해남도에는 없어요. 그런 제재소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배밀이를 하거든요. 통나무를 이렇게 들고 눈을 보면서 이렇게 배밀이를 하다 나니까 어떤 데는 두꺼워지고 어떤 데는 얇아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뭐 거기 무슨 뭐 전기대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걸 좌우로 깎아서 딱 대패질을 이렇게 하다 나니까 대충 맞춰가지고 에, 물도 많이 새고 뭐 이런데 여기는 뭐 지수가 끝에서부터 끝까지 똑같으니까 갖다 그냥 대만 무슨 뭐 박칠 거 말고 할 것도 없어 안 샌 물이 그래서 야 이게 배를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타보고 이제 뭐 엊그저께 우리 경님하고도 농담을 했지만 요즘 뭐 친구들한테 뭐 물어보니까 북한이 살기 엄청 힘들대요 지금 뭐 제2의 고난의 행군이란 말도 뭐 있고요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아니고 이거는 뭐 고난의 행군이 아니고 그보다 더한 걸로 지금 접어들은 것 같아요 뭐 2년 동안 뭐 어쨌든 중국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경을 봉쇄하다 나니까 어쨌든 북한에는 뭐 양말 한 켤레 뭐 팬티 한 장이라도 중국산 안 쓰면 만들질 못하니까 생활 필수품이 100% 중국산이에요 근데 그걸 차단시켜 놓으니까 난리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친구들 뭐 돈 보내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뭐 브로커비를 뭐 50% 뗀다 75% 뗀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세졌네요 원래는 한 100만 30% 아니 그거는 뭐 호랑이 담배 필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아이고 너무한다 그래서 뭐 100만 원 보내면 한 25만 원이나 갈까 말까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돈 100만 원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75만 원을 어쨌든 뭐 중국 남한테 주는 거잖아 중국 브로커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북한 브로커가 먹는다 하면 또 말도 안 하간대 아까 아깝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많이 망설이는 거고 또 100만 원 보내봤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75%를 띠가고 나면은 그런 거를 말하면서 친구들이 와서 이제 말을 하면은 제가 야 이거 너네도 배 타고 와라? 배 만들어온 건데 이건 네이다에 안 걸리는 배야 이거 타고 가서 데려오고 말아 차라리 제가 그런 애들 아 데려오라고? 아, 차라리 가서 데려와 아,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브로커 아니에요? 중국을 거칠 필요도 없는? 그렇죠 그거 성공만 하면 아 그건 너무 위험하다 아 이제 그렇게 하면 네. 이제 그 국가 법을 어기는 네. 거고 어쨌든 농담삼아 네. 하도 안타까우니까 그렇죠 그러는 아니 뭐 다들 뭐 배 만들어서 어떻게 다 오면 안 돼요? 배 만든 법이라도 전수하면 안 되나? 뭐 이 말씀을 드리면은 그 누투를 차단하려는지는 몰라갔지만 북한에서 이제 오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근데 과연 북한을 떠나 올 그 용기가 어느 정도인가? 저도 지금 여기 한국에 와서 한 10년 살다 나니까 점점 엄마 아빠 얼굴이라든가 그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고 아 우리 누님이나 우리 형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변했을까 또 북에 있던 거 친구들 얘들은 아직 살아있을까 이게 그렇거든요 느낌이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제 뭐 나름대로 배부르고 등 뜨뜻하고 뭐 나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러다 나니까 뭐 북한에서 있던 그런 것도 이제 그 자주 회상을 못하고 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는 이제 흠칫흠칫 놀라면서 이제 뒤로 돌아다 보기는 하는데 북한에가 이제 점점 그렇게 살기 힘들고 이러다고 하니까 올 수 있으면 올 수는 있죠 그런데 각오는 해야죠 내가 부모 아야 결별하고 나부터 살겠다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거를 각오 안 하면은 올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보통은 김영철님처럼 이렇게 가족이 다 같이 오지 못하고 보통은 이제 처자식 다 두고 혼자 오는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더 힘들게 저는 가족을 데리고 왔다고 해서 거기가 아직도 가족이 많거든요 아, 네. 그 가족들하고 이제 그 영영 이별 올 때는 통일되면 만나겠지 하는 그런 그 아주
아주 희박한 가날픈 그런 희망을 갖고 왔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하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냉혹하게 말하면은 가족들 못 봐도 좋다. 나라도 인간답게 한번 살고 싶다는 그런 결심만 한다면 올 수는 있죠. 북한에서. 쉽지 않죠. 아, 근데 그만큼 쉽지 그 결심을 것까지. 과연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복합적이잖아요. 뭐 인종도 있고 뭐 불쌍한 것도 있고 동정심도 있고 뭐 자식들 있으면은 내가 없어지면 얘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뭐 그런 의구심 이런 것들을 다 떨쳐낼 수만 있다면은 한국에 올 수가 있죠. 그거 과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여기 탈북해서 오신 분도 한 3만 5천 명 되는 분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뭐 천륜적으로나 사람이 뭐 사람 살아가는 데서 따지면은 못할 짓이지만 그거를 감행했다는 그거는 뭐 좋게 보면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만큼 또 굳은 결심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잘들 살아야죠. 2011년에 가족 9명이 다 같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네네. 벌써 사신 지도 10년이 훌쩍 넘으셨는데요. 네. 네. 그 10년이라는 세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렇죠. 네.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쭉 둘러봤을 때 가장 내가 이런 점이 좀 변했다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시간마다 변하더라고요. 예. 아, 진짜요? 네. 10년이 변한다는 소리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10년이면 아니, 어저께가 옛날인데, 예.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 온 지 10년이 돼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하나원 교육할 때, 우리 탈북자들한테 그런 교육을 하거든요. 10년 있다가 나의 모습은. 그 교육을 꼭 해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왜 한국을 네. 모르니까 나아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10년 있다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 10년 후에 나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네. 고민해보는 네. 시간이군요. 고민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먼저 탈북해서 오신 10년이 지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영상들도 그 사람이 올 때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산다. 뭐 보안강사로 산다, 뭐 어디매 사장이 됐다, 뭐 어디매 뭐가 됐다 이렇게 그 사진들이 나오거든요. 그분들 영상을 보면서 부러웠죠. 엄청 네. 부러웠죠. 야, 나는 언제 저렇게 되냐.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뭐 프로필도 딱 보면은 뭐 벤치 옆에서 사진 딱 뭐 이렇게 찍은 거, 뭐 한라산 거 백록단 내려다 보면서 아주 폼 잡고. 사진 찍은 거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게 부러웠어요. 10년이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지금 10년 지나서 이제 뒤를 돌아다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제일 크게는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보다 늙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제가 북한에서 2011년도 올 때 모습하고 지금 제 모습이 더 젊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 변인 거고 두 번째로는 북한에서 살 때는 인정사정을 안 봤어요. 남이 죽거나 말거나 나부터 네.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 욕을 뺏들면 당장 굶어 죽는데도 이걸 훔치든지 강도짓을 해서라도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쌀독에서 인심난다는 말 있잖아요. 배부르니까 이게 이렇구나 이래서 이제는 역지사지 해보는 그런 거.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때는 저 왜 저렇게 말할까? 무턱대고 아 저놈 나빠 이것보다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할까?
하는 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그게 내가 변인 것 같아요. 뭐 그새 뭐 많이 변했죠. 북한에서 저기 우리 대한민국 입국할 때는 진짜 맨손으로 왔죠. 돈 6전 한 푼 없이 왔죠. 그런데 뭐 배 한 척 가지고 아니 뭐 배 한 척 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정말 뭐 돈 6전 한 푼 없이 왔어요. 여기 건강도 뭐 그때보다는 몇십 배로 좋아졌고 재산도 뭐 그때에 비하면은 뭐 몇십만 배가 늘어났죠. 그렇죠. 지평수도 늘어나고 0원에서 시작하셨어요. 통장에도 뭐 어? 뭐 누구한테 돈 안고도 되고 이렇지만은 내가 제일 뭐 우리 애들이나 우리 애엄마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바꿔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저는 지금도 뭐 우리 딸들한테도 뭐 어떤 때는 뭐 뉴스나 이런 데서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뉴스도 막 나오지만 항상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자.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더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그게 제일 바뀌어진 것 같아요. 10년째 어떤 뭐, 외모나 뭐 이런 것보다도 뭐 돈을 벌었다 이런 것보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쪽으로 추구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게 뭐 이젠 먹고 사는 거는 해결됐으니까 뭐 내가 뭐 모닝 타고 다니면 어떻고 뭐 빈츠 타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뭐 그게 뭐 차이가 날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바꿔놓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항상 실현을 하자. 친구들한테도 이제 뭐 그런 쪽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네요. 아닙니다. 뭐 멋있다기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또 너무 나라고 나만 나라고 생각하면 한국에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살기 힘듭니다. 나도 이제 그런 것도 많이 겪어봤고 어떤 때는 뭐 컴프레셔 납품했다가 뭐 돈 못 받을 때도 있고 이러면은 가서 내 돈 왜 안 주냐 그러면은 그때 당시는 그게 내 돈 받으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 같아도 그 후에는 그게 마이너스로 작용하더라고요. 오히려 아, 이 사람이 이래서 돈을 못 주는구나. 글쎄 입구도 안 준다 그러면 그때는 뭐 어떻게라도 받아야죠. 그렇죠. 일부러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장님 상황이 지금 그렇지가 못하니까 주지 못할 상황이니까 오히려 기다려주고 하면 그게 오히려 10배, 10배가 돼서 돌아오는 거를 나는 컴프레자이를 하면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딸들한테 너희들은 아직 뭐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얼마 못 해봤으니까 정 네가 이제 불편하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 좀 기다리는 법도 배워라. 그리고 또 양보하는 법도 배워라. 그게 앞으로 너한테 득이 되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어쨌든 득대자고 하는 거잖아요. 손해는 절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손해를 당장 안 보냐 후에 이제 그거를 보상받냐 이거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제일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와, 멋있어요. 아니,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어떤 분들은 인터뷰 해보면 탈북한 지 뭐 10년이 지났어도 북한에서 살 때 그 꿈을 꾼다, 뭐 악몽을 꾼다, 막 탈북하면서 막 도망치는 꿈을 꾸다가 깼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어떠신가요? 북한 꿈을 꾸시나요? 아니면 고향이 이렇게 좀 생각날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뭐 아직 뭐 그런 거는 몇 곳 가봤어요. 뭐 제 주변에도 뭐 친구들이 뭐 일 끝나고 들어오면 뭐 벽체가 뭐 빙글빙글 돈다는 등 뭐 막 뭐 다 착각이 되고 뭐 이런 현상이. 근데 그런 현상이 되게 혼자 계시는 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 그게 첫째고, 두 번째로는 이 실패한 사람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북한 사람들이 운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차를 뭐, 새 차를 뽑았다가. 뽑았어요. 뽑았는데 갑자기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차가 이제 뭐 폐차되는 경우.
이랬대. 자기는 그걸 가지고 내 꿈이라고 할까 뭐 희망이라고 할까 이거를 한번 좀 응? 이뤄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물거품이 됐을 때 좌절했을 때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 속에서는 이 뭐라고 할까요? 뭐 사랑이라고 할까요? 남녀간에 어? 이럴 때 실패했을 때 이럴 때 그런 현상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악몽을 꾸고 그러다 나면은 에이 괜히 왔네. 온 거를 후회하기도 하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어쨌든 먹고 사는 거는 해결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굶주린 게 정이에요. 제일 굶주린 게 그걸 제일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했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탈북인 여자하고 탈북인 남자하고 이게 달라요. 서로가 이 감정이 다르다 나니까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나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그런 말이나 그렇다고 함부로 갈 수는 또 그런 사람들이 가라고 하면 또 못 가요. 이게 또 북한에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가족과 친척들이 다 가까이 있던 그 상황이 그리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런 때 그 끝진물 노래도 있는 것처럼 뭐 내가 힘들고 외로워할 때 날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줄 사람 그게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참 그 마음의 이제 그 쓸쓸함이라는가 이거는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늘어나다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고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정작 가라 그러면 너 누가 말리냐? 오히려, 그러면 또 가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더 악착같이 일을 해가지고 데려오죠.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꼭 이런 것도 겪어야 된다. 그런 거를 하나, 둘, 글쎄 뭐 가족하고 같이 왔으면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은 그렇지를 못하니까 그건 뭐 이제는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하면 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 자리 잡는데 그것도 꼭 필요한 그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떤 땐 그런 때가 있는데요. 뭐 저도 어떤 때는 야 이게 뭐야 이게 이럴 때가 있거든요. 사람인지라. 저는 그래서 북한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무조건적으로 좋다. 늘 꽃길만 펼쳐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불편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그 단계에서까지는 무조건 좋아요. 대한민국이. 뭐 교회 가면 뭐 밥 줘. 어디에 뭐 해창 가도 뭐 밥 줘. 뭐 이렇게 근데 그거 해결되고 나면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잖아요. 그때는 무조건적으로 좋다고면 안 된다. 사람 간의 관계.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된다는 게 그 다음 단계죠. 이를테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은 아, 저 사장님이 왜 저럴까? 아, 저 한국에서 여기서 태어나신 분이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요거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그 단계가 또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역지사지 해야 된다. 꼭 꾸준히 그렇게 가다 보면은 반드시 대한민국에 자리를 잡아가 있어요. 그 사람 자리가 그 자리 찾기가 참 힘들겠죠. 아 여기 한국 분들도 아직 자리 못 잡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아 그럼요. 태반인데. 역지사지 하다 보면 내 자리를 찾아가게 될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